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이랑 톡 사랑 톡톡톡 시즌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박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그 방황이 어느 나이 때까지 갔을까요? 아, 제가 돌아보니까 네. 거의 청년 20대 초반까지 오, 그게 계속 뭐 그게 좀 이렇게 오래 갔네요.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뒷끝이 좀 전까지. 기시네. 오, 뒷끝이. 아,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군대 안 가기 전까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나는 게 군대 가기 전에 하여튼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성남에서 오래 사시다가 네. 저희 아버지 회사 때문에 서울로 다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그때도 전 전문용어로 꼴통짓을 한 거죠. 나는 같이 안 따라가겠다. 아, 안 시방 따라가겠다. 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제가 독립, 네. 그때 딱 졸업하던 해였어요. 20살 때. 그때 제가 혼자 성남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뭐 어디서 할 거냐?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독서실 그때는 총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밤총무. 그 밤총무를 하면 거기서 잘 수가 잘 수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독서실 관리해주고 그 학교 때 그런 거한 경험이 월급 있어가지고. 좀 받고 거기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용역 같은 데일 가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뭔가 뭐 하여튼 그냥 여기 또 살았던 성남이란 터전을 떠나는 것도 싫었었고 그런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괜히 근데 멋있을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또 혹시? 멋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도 일종의 계속 엄마 아빠를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뭔가 화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언제 제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서 제가 23살 때 군대 갔는데 그 전에 언제 뭐가 바뀌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정말 해친 가장 주요한 역할은 나였다. 아. 그런 마음이 진짜 아유. 너무 죄송하게 있어요, 아유, 그러지 진짜.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이 마음의 병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한 게 저희 아버지가 이사 가잖아. 이사 가면은 제가 한 번씩 그냥 집에는 가는데 제 방이 그냥 뭐 사람은 제가 왔다 갔다 잘안 하니까 그럼 엄마가 새벽마다 아버지가 주무시다 일어나면 엄마가 없대요. 그럼 밥 가면은 그 아무도 없는 제 방에 가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저를 진짜로 때리실라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나쁜 너무 새끼네 막막 이랬을 것 정말 같은데 너무 분명히. 아버지도 화가 나시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래 그런 어머니를 아유. 추억하시면서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사실은 그 지병이 있으셔서 안 좋으셨는데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들을 제가 근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이제 어머니의 그 아프신 몸을 보고 내가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이러다가 엄마 큰일 났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집으로 기어 네, 기어 들어가서 그러면서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투석도 하시고 아유, 힘드셨어요. 힘드셨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옆에 있었지만 이미 어머니는 건강이 너무 많이 회복되기가 회복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셨고 네. 그러시다가 이제 2003년 9월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그 마음이 어머니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화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관계에서 좀 화해.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사실은 뭐 화해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던 거지. 이미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입양된 그 사실 이후로 제 안에 있었던 막 분노, 원망 이런 거는 뭐그한 수년 내에
다 쏟아내고. 어, 다 쏟아내기도 하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가 참 신기하게 이게 무슨 연고처럼 제 상처를 이렇게 계속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내 친구들처럼 자기가 본인이 늘 제 보편적으로 배 아파서 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아~ 쉽지 않죠. 네. 네, 이렇게 내가 엄마, 어, 내가 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진짜 네. 막대하는데 이런 나를 진짜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맞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네. 않고. 근데 아유. 그 새벽마다 기도 소리가 단 한 번도 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또 아빠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뭐, 없어요. 오로지 저를 위한 기도. 요한이 살려주세요. 요한이 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구나. 그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완전, 그 완전 어떤 느꼈어요. 말보다도. 완전 네.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제 안에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이제는 막 뭐 원망 상처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청년 때 이제 한 번씩 다시 또 막 부슥부슥 튀어나오는 그런 뭐 반항심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업앤다운이 있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머니 편찮으시고 나서는 뭐 화해 차원이 아니죠. 그냥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제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 같고 차리고 이런 죄책감 이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 많이 죄송했죠. 그랬던 그러면 기억이. 이제 그 청년 그 20대 초반까지도 계속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시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 뭐 지금은 다 이렇게 오픈 입양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입양 사실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키우지만 그래도 모두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박교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커서 입양 사실을 알아서 지금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어, 같은 입장이니까 그 기분도 충분히 이해할 거고 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좀 위로의 말? 네, 아니면 그런 말 좀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어,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제가 아이를 세 명을 낳아서 키우거든요. 맞아. 못해요. 지금 우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우리 친구 부모 곁에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품고 자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쵸. 이건 뭐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 제가 왜냐면 아이들을 제가 그냥 낳아서 키워보는데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원동력이 그러니까 단순히 저와 이제 뭐 비슷한 상황 안에 여러 가지 마음 안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네, 진짜 사랑 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나의 엄마 아빠가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뭔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아마 부모님한테도 힘들 거고 근데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족이 된 건 어, 완벽한 하나의 정말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계획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예, 저는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떤 책에도 어떤 이야기를 책에 그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우리 가족이라는 게 완벽한 거냐면 너무 닮지 않아요? 가족들이 닮잖아요. 맞아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제일 놀랬던 게 제가 이제 입양 사실을 이렇게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내면서 오픈하니까 친구들이 제일 놀린 게 아버지랑 저랑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아버지도 잘생기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미지 이런 각 얼굴 각이나 이런 게 애들이 너무 놀란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닮을 수가 없는데 없잖아요. 근데 뭐 사랑하면 닮는다, 살면 닮는다 그러지만 저는 그냥 그런 차원인 줄 알았는데 어느 것까지 닮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석하기 전에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게 가장 그래도 지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검사를 받자는 거예요. 지금 대기자가 많으니까 가족들 한번 검사 받아보면 남편분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아마 우리 자녀분은 아드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박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랑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해보라 말한데 맞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뵈고 이제 보더니 아유 뭐 안타깝게 일단 아버님은 안 되시고 역시 우리 아드님의 큰생이 웬일이야. 아드님이 정확히 신장 DNA가 일치한다. 일치한다. 유전자 일치한다. 와. 그럴 수가 있네. 조직이 완전히 일치한다. 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제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 막 몸에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저희 아버지랑 그냥 저희가 울었대니까요. 막 눈물이 났어. 야,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이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수술 날짜 다 잡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왜냐면 엄마한테 이거 이식한다 그러면 분명 엄마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계시죠. 근데 그날 수술실 이제 들어간 엄마가 이제 안 거야. 엄마가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역대급으로 그런 적이 처음이래요. 막 거의 깽판을 치는 것처럼 진짜 수술하면은 막 뭐 안 된다고 이러면서 난리를 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술이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들 걸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짜 마취 주사라도 놔가지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 막 그게 너무 지금도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늦게 알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나만 모르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오해 소지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정말 가족들은 사랑으로 나를 대했고 그렇죠? 진심으로 나를 대했고 그 모든 것들인데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근데 그거는 진짜 단순하게 친한 친구들하고만 있어도 얘가 지금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아요. 감정이 예, 감정이라는 거는 100% 느껴져요. 맞아요. 얘가 지금 나를 어색하고 그런데 가식으로 대하는지 진심인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얘가 나를 지금 따시키는지 어? 나한테 지금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외면하는 거일 뿐이에요. 예.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그 외면하고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해도 아이가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부모님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지. 난 얘 속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저는 아이들한테 공개를 했지만 어릴 때 얘기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거든. 내가 어떻게 얘한테 내가 나는 너를 낳지 않았을 어떻게 말을 해.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 씨, 박요한 목사님 부모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고 혹시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그분도 분명히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새끼한테 이 자식한테 어떻게 안 내가 못 나 안 낳았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 새끼가 그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자녀의 새끼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유. 그럼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이인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